선생님, 저희 아기 좀 봐주세요. 열이 너무 심하게 나요. 언제부터요? 두 시간쯤 전에요. 해열제는 먹였어요? 한 시간 정도 전에요. 근데도 아직 38도가 넘어요. 그럼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일 수 있으니 혈액검사랑 소변검사부터 해보죠. 일단 접수부터 하고 오세요. 접수요? 네. 검사 비용 13만 8천 원 나왔습니다. 네? 아, 네. 여기요. 잔액 부족으로 나오는데 다른 카드 없으세요? 잔액 부족이요? 아, 저 그럼 혹시 이거랑 한번 같이 계산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어쩌죠? 그래도요? 저기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그때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 마셔요. 감사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급해서 염치 없이 받았어요. 돈은 제가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요. 아, 근데 아기 어디가 아파서 온 거예요? 열이 좀 심해서요. 아이고, 많이 놀랬겠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애들은 원래 면역력이 약해서 열도 자주 나고 그러는 거니까 뭐 심각한 거 아닐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